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왜 이런 의류주를 봐야 합니까? 네, 어제 잠깐 쉬었는데 이제 또 달려야죠. 순환매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장기 투자가 어려워요. 장기 투자가 진짜 어려워요. 아모레퍼시픽 또 뭐 있었죠? 대표적인 거? 뭐 그런 거 고점에 안 팔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놈에 빨리 잡아야 되는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자, 의류 OEM, ODM 이제 시작했습니다. 태광 성광밴드도 그랬고 이제 시작하는 이런 파릇파릇한 것들. 지금 뭐 배터리 무서우신 분들 다 일로 가셔야죠, 이제. 자, 그래서 의류 OEM 네. 업체 양대산맥을 일단 다른 것들도 짚으려고 하는 시간이 없고 일단 양대산맥 얘네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OEM 업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OEM,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그러니까 주문자가 상표를 요구하면 OEM 업체는 만들어주는데 상표는 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 나갔는데 병뚜껑 밑에 제조원 코스맥스. 제조원 한국콜마. 물론 단순 주문자 상표 부착 업체, OEM 업체에서 이제 ODM, OBM까지 발전이 되긴 해요. D는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개발 능력까지 거의 되는 거고 B는 브랜드라고 아예 브랜드 컨셉부터 다 잡아주고 싹 다 컨트롤 해주는 그러니까 완전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은 어떻게 보면 하청이라고 조금 내려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OEM 업체들이 기술력을 축적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ODM, OBM 업체로 발전되고 있다. 한세시로버크 영업무역도 그 정도 급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미. 네. 네. 그래서 룰... 제가 질문해야 할군요. 혹시 뭐 요가나 필라테스 네. 하세요? 네. 아, 둘 다 하세요? 네, 저 엄청 운동... 아, 봉체조 하세요? 저 제2의 직업이 운동이에요. 아, 그래요? 거의 운동 선수 같은 연기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앵커도 하시고, 다재다능한 팔방미인과 방송을 하니 참 좋네요. 아침부터 어쨌든, 외우시니까. 네, 봉체조 하시나요, 봉체조? 아니요, 그런 거. 아, 근데 혹시 그 요가나 필라테스 할 때 입는 옷을 아, 네. 일상복으로 입어서 SNS 같은 데 올리세요? 앵커님? 그러진 않죠. 아, 이게 왜 여쭤봤냐면 요즘 젊은 분들은 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일상적으로 입는다라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게 뭐예요? 애슬레저룩.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애슬레저룩.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면서 입는 옷인데 옛날에 제가 Y존 얘기했죠. 그 Y존이 부담스러워서 Y존들을 없앤 거예요. 그런 옷들을 내놓은 게 뭐 잭시믹스, 안다르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쵸?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문화가 아니고 미국에서는 뭐, 정말 네. 그 레깅스만 입고 네, 근데 그걸 또 뭐 되게 민감하게 보시는 분, 되게 안 좋게 보시는 좀 분들 계시는데 뭐 트렌드니까, 예, 네, 트렌드니까 뭐 취향은 존중해준다고 봐야 돼도 무슨 막 뭐 뭐 범죄 수준까지 올라갈 정도로 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트렌드로 좀 가볍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좀 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요가복이나 그런 것들이 애슬레저로 갔는데 네. 원래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룰루레몬이잖아요. 요가복계의 샤넬이라고 불리고 네. 원래 그 요가복 그 룰루레몬 대리점 지점에 예. 그 직원들을 요가 선생님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요가 선생님이 요가복을 파시는 거예요. 이 컨셉 되게 좋잖아요. 룰루레몬 주가가 막 날라갔잖아요, 지금 완전히. 근데 그 룰루레몬을 잡았잖아요. 룰루레몬이에요. 룰루레몬. 아, 지금 바꿔 세 개는. 룰루레몬. 아, 룰루레몬인데 네. 기업명이나 이런 거에서 룰루레몬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티커도 LULU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우리나라에서 룰루레몬이라고 부르죠. 룰루랄라 하면서. 근데 이게 그래서 영업무역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바뀌었네요. 제가 룰루레몬 얘기 먼저 끊어버려가지고 네. 한세시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네. 룰루레몬을 영업무역이 잡으면서 이 영업무역의 중대한 변화가 오죠. 영업무역은 원래 그 노스페이스 이쪽이 그쵸.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아웃도어 그리고 겨울철로 편중되어 있었던 게 룰루레몬을 고객사로 잡으면서 그게 없어진 거예요. 요가는 사계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무역의 고객사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네. 노스페이스가 1위예요. 노스페이스가 1위고 엥겔버르트 스트라우스 독일 업체가 2위고요. 3위가 파타고니아. 이것도 아웃도어 스타일이에요. 4위가 룰루레몬. 5위가 아디다스.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룰루레몬이 실적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영업무역의 실적 그 굉장히 상승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줬고 네. 그리고 노스페이스 우리 그때 언제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의류업종 할 때 얘기했어요. 네. 의류업종 할 때 노스페이스가 옛날에 등골 브레이커로 엄청 뜨고 그때 막 등산 열풍 불어가지고 갑자기 무슨 그 어디야 그
저기 생각이 안 나요. 그 계룡산인가? 계룡산은 충남에 있고 그 청계산. 아, 예. 청계산 앞에 막 알록달록한 등산복 입으신 분들 막 그게 막 기사에 막 항상 나와 있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등골 브레이커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재미로 하면서 그래도 사는 문화였는데 이게 갑자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이거 등골을 파먹고 뭐 교복보다 더 비싸고 이거 그러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한 게 왜 망했냐면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서 대기업까지 다 네. 아웃도어에 뛰어들어서 망했다가 갑자기 요즘 무슨 기사가 딱 난지 아세요? 네. 장롱에 있는 노스페이스 패딩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제가 그래서 패션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복고풍 패션이 옛날에 또 유행하고 또 유행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롱패딩이 데이트를 쳤잖아요.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갖고 있는 FNF 지금 거래 정지됐는데 납부서 거래 정지되는 건 인적분할한데요. 최고가 사상 최고가로 마감했잖아요. 디스커버리 롱패딩이 대박이 났는데 롱패딩이 대박이 나자 다들 또 롱패딩 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쇼패딩 계절이 왔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쇼패딩이에요 지금은 또. 쇼패딩 처음에 청소년들이 아우 추워 나는 패션 스타일 조금 포기하더라도 롱패딩이 좋아 이랬는데 네. 갑자기 또 쇼패딩이 좋대요. 네. 겨울철이 따뜻해지면 또 그런가 봐요. 그런데 여기서 쇼패딩에서 노스페이스가 부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노스페이스 실적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쇼패딩이 부활을 했고, 쇼패딩인데, 스타일은 쇼패딩인데, 노스페이스가 주력하는 게 눕시패딩. 뭐냐면, 여기는 빨강, 노랑, 초록인데, 여기 어깨만 까만색이에요. 그리고 노스페이스 마크가 막 붙어 있어, 딱. 그게 눕시예요, 눕시. 룩시? 눕시. 원래 눕체라 그래, 눕체. 우리나라에서 눕시라고 하는데 눕체가 히말라야 뭐 그 거기에 관련돼 있는 단어인데 눕시인데 이게 노스페이스의 부활을 견인해서 아까 그 기사까지 난 거예요. 노스페이스 패딩 버리지 말라고. 이게 쇼패딩, 눕시패딩이 인기가 있으니까 옛날에 그 등골 브레이커였던 히말라야 패딩 근육맥 패딩 있죠.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이게. 이게 MZ세대들이 이거 이끈 거예요. 네. 아까 3, 40대 세대 그 공략하려고 아웃도어를 파다가 다 망했잖아요. 지금 10대, 20대가 오히려 여기서 갑자기 터졌어요 또. 이게 무신사에서 또 터진 거예요.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네.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에서 시작한 거. 무신사. 그래서 무신사랑의 요즘에 유행이죠. 여기서 MZ 세대들의 간택을 받았어요. 노스페이스 네. 쇼패딩 눕시가. 네. 그래서 굉장히 떴죠. 그래서 지금 노스페이스가 부활하고 있다. 네. 그리고 루루레몬이 뜨고 있어서 계절성이 파괴되고 있다. 네. 영업 무역은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시작했다. 근데 부담 없이 살 수 있다. 자, 차트를 보면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호재가 다 반영돼서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에 지금 물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행복하죠. 네. 네. 우리가 저는 안 좋아하는 건 주식은 네. 무조건 쌀 때 사는 겁니다. 지금 아주 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월봉에서 밑바닥에서 모든 저기.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근지근 밟으면서 누르고 있을 때 월봉 자, 그때가 차트... 시작이에요. 그때가 시작. 저기 살 때 싸게 사고 싶으니까 월봉 보고 팔 때는 일봉 보고 그쵸. 팔고 아니 뭐 그쵸가 아니죠. 그건 그냥 자기 마음의 위로죠. 뭐 연봉을 보면은 더 싸요. 네. 지금 아 그럼 그러면 그러니까 이 차트보다는 지금... 자 싸다고 자. 하는 근거를 밸류에이션으로 대주시죠. 그러면 아, 그 밸류에이션. 네, 그렇죠. 그 주가에 일단 싸고,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그렇게 보여요. LG화학 사시겠어요? 영업무역 사시죠? 오디오 물립니다 지금. 네. LG화학 사셔서 물릴 확률이 높을까요? 영업무역 사서 물릴까요? 전혀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봅니다. 같은 걸로 해드릴까요? 영업무역이 지금 신고가 기록했지만 싸다라고 하는 근거를 좀 더 얘기를 네. 해주시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이라도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네. 자신감을 얻을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으로라도 자 FNF 월봉과 영업무역 월봉 어떤 거 사고 싶으세요? 아 물론 FNF 계속 갈 수도 있겠죠. FNF는 자 기술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네. 누가 낮아요? 영업무역이 턱없이 낮죠. 지금 기술적으로... 20개선하고 붙어 있는 거랑 20개선하고 이격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지금 과열권에 RSI가 진입한 거랑 이거 어떤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훨씬 낫죠. FNF는 기술적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졌지만 저는 이 차트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 차트를 보는 것은 보조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영업무역은 지금 네. PER이 9배, PBR이 0.7인데 이 2021년도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네. 10.94, 0.93 되어 있거든요. 자, 늘어나고 있죠. 늘어날 때 사는 거예요. 성장 업종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PER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많이 반영이 됐고 여전히 예.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거의. 이 지금 그러니까 영업 무역은 네. 방글라데시 네. 치타공이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네. 성기압 회장이 거기다 깃발을 박은 뒤에 거기서 계속 인건비를 줄이면서 왔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였는데 등골 브레이커 얘기 나올 정도로 비싸게 파니까 마진을 엄청 받았다고요. 근데 경쟁사가 막 치고 들어오면서 노스페이스가 너무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떨어졌죠. 근데 지금 루루레몬이 들어오고 MZ세대한테 다시 도움을 받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어디를 공략하고 있냐면 그 인도. 인도에 공장을 세운대요, 지금 인도에. 그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시장. 세우는 게 지금 호재일까요? 지금 코로나가 더욱 심각한데 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재죠. 왜 호재냐면 어려울 때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게 호재죠. 그렇지만 공장이 돌아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건 뭐 당장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러면 재료는 아니잖아요. 상승의 재료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도 하겠네요. 밀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기도 하겠네요. 한세시럽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세시럽으로 네, 넘어가죠. 한세시럽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결론은 마지막에 얘기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밀리실 분이 결론은 아닙니다, 이분이. 결론은 네. 영업무역, 그러니까 지금 한창 관심이 있었을 때 영업무역이 날아가고 7만 원 가고 네. 막 이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이때 샀으면 지금 5년을 물리는 거죠, 5년을. 근데 지금은 영업무역 뭐야? 그 노스페이스 한물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때 사야죠. 그래서 다시 노스페이스 인기 있는 것 같아 이러면 팔아야죠. 그러면 되는 거고 한세시럽은 완전히 달라요. 한세시럽은 네. 한세시럽의 고객사 순위 말씀드릴게요. 갭,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 얘네가 3대예요. 점유율이. 그다음에 밑에 홀리스터. 압구정에서 쫓겨났던데 홀리스터는. 제가 갔었는데 없어졌더라고요. 그 빅토리아 남성... 시크릿. 예, 빅토리아 시크릿도 망했죠. 예, 망했죠. 예, 노 와이어 이런 거가 유행인데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성들에게 그걸 강요시켰거든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고. 그렇죠. 강요시키고 지금? 와이어를 엄청 철심을 박아가지고 몸매 부각시키는 걸 했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망했어요. 잘하시네요. 근데 요즘에 다시 떠올랐어요. 예. 그쪽으로 빨리 전환했거든요, 지금. 아, 내몸 긍정지요. 그렇죠. 연말에 하던 그 성상품화한다는 그 쇼 속옷쇼가 폐지됐어요. 예. 네, 그런 게 있어서 빅토리아 시크릿 주가 날라갔어요, 지금. 날라가고 있고. 그리고 H&M, 유니클로, 자라 이 3대 브랜드가 SPA 브랜드가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세 개 합쳐서 비중이 5, 6%밖에 안 돼요, 아직은. 아, 그럼 어느 고객사 비중이 제일 커요? 아까 말씀드렸죠. 갭, 올드네이비, 아메리칸 이글이 얘네가 3대. 거의 이게 30% 정도 가까이 돼요. 20%에서. 이게 그래서 다 미국에 관련돼 있다 이거죠. 미국. 북미 소비만 살아나면 되는데 미국은 지금 주가도 최고치고 주가가 최고치면 가처분 소득이라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서 주식을 팔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좋아서 밤에 바베큐를 쏴요. 그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밤에 바베큐를 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을 많이 팔고 거지. 부동산을 팔아서 내 손에 현금이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네. 주식 가치가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오르니까 내가 소비를. 돈을 번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바베큐를 쏘고 보트를 사서 여행을 가고 텐트 치고 차박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류 소비도 늘어나요. 옷을 그냥 많이 사 입어요. 그리고 플랫폼으로 따지면 타겟, 콜스, 월마트, 제이마트, 메이시스. 그러니까 백화점부터 유통마트까지 다 납품해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히 다르죠. 영업무역은 완전 기능성 의류 비싼 걸로 간 그러네요. 거고 예. 한세시럽은 저렴하고 일반 의류 맞아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완전 달라요. 그리고 북미 지역 경기에 크게 좌지우지되고 그리고 방글라데시 치타공이 주력인 이 영업무역이랑은 다르게 한세시럽은 베트남이 주력이에요. 베트남에서 얘네 60%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베트남이 중국 애들도 다 베트남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 엄청 떠벌었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노린 게 미얀마예요. 근데 미얀마에서 군부 사태가 터졌어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이거 말고도 IT가 있어요. IT. IT가 최근에 갔거든요. IT가. IT요? IT란 나라를 최근에 갔는데 IT를 네. 왜 갔냐면 IT에서 생산해서 미국에다 팔면 미국에서 관세를 무관세로 해준 제도를 시행했어요. 얘네가 북미 지역이 주력이기 때문에 IT를 딱 잡았어요. 공장. 인건비 절감 차원. 그렇죠. 인건비 절감되고 관세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 미얀마를 지금 제2의 베트남으로 노리고 있는데 군부 사태만 해결되면은 좀 미얀마 쪽에서 공장이 돌아가면 또 인건비 절감 그쪽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그게 있죠. PPE라고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퍼스널 프로텍티브 이콰이어먼트 개인 보호 장비 생산 공장을 미국에다 세웠어요. 이거를. 이게 뭐냐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국에는 좋을 수가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는 좋을 수가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 지나면 마스크를 안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공장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선제적으로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까 이 장점이다 단점이 결국에는 미국에 쏠려 있다는 거. 미국만 좋으면 좋은데 미국 경기가 떨어질 땐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지금 유럽을 공략하려고 스페인의 디자인 R&D 센터를 운영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편중되어 있는 걸로 유럽을 넓히고 베트남 인건비 올라가는 거를 IT나 미얀마 쪽으로 옮기고 이런 네. 쪽으로 지금 방어를 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전의 문제고 아까 네. 그거랑 똑같아요. 영업무역이 지금 다른 걸로도 좋은데 인도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를. 그걸 얘기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인도, 미얀마는 지금 군부 사태가 일어나서 문제고 인도는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예요. 둘 다 신규 공장 짓는 데는 아직 문제인데 지금 당장 실적하고 주가에는 크게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미래 얘기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지금 미국의 주가나 이런 게 경기 회복이나 이런 그 수치들이 최고치기 때문에 맞아요. 한세실업은 굉장히 그 부분에서 좋아요. 근데 한세실업은 60개월 선과 120개월 선을 뚫지 못했고 영업무역은 뚫었어요. 그러게 한세실업이 왜 최근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했었던 거예요? 의료주도 한참 좋을 때 한세실업은 상대적으로 좀 못 간 그런 느낌이에요? 영업무역도 실제로 신고가 기록을 했고 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뭐 좀 더 그 재무제표상 지표도 싸고 자 예를 들어 아까 그 영업무역은 PER이 10배가 안 됐고 PBR도 1배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한세실업은 PER이 2020년 기준 15.59배고 PBR이 1.59예요. 아 상대적으로는 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싸네요? 비싸요. 뭐 이거를 네. 인기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인기가 더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시장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더 싼 거를 시멘트에서도 그랬잖아요. 예. 쌍용보다는 한이라고 아세아가 가잖아요. 예. 시장에서는 약간 더 같은 업종과 같은 섹터에 있는데 조금 더 싸면서 조금 더 포텐셜이 더 있는 애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더 돌을 수 있는 애들. 예. 그러니까 아웃도어가 완전히 폭망했다가 새롭게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예. 오히려 기저 효과가 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PR, PBR도 상대적으로 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뭉쳐서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정도 되면 네. 의류 OEM 업계에서 탑급인 이 시총 요 정도가 되면 네. 사실상 그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서 이 월봉의 표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재무제표가 후행이지 기술적 뭐 물론 재무제표를 잘 보시는 신적인 분들은 재무제표에도 미래가 나타나 있다고 하시지만 저는 잘 못 보겠어서 어쨌든 이 정도 급이 되면 다 이미 기술적으로 녹아들어서 나온 거다. 그래서 지금은 영업무역이 시장에서 유리하다는 게 이미 저 월봉에서 다 뚫어낸 모습으로 영업무역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세실업을 좋아하시는 분과 영업무역을 좋아하시는 분이 나뉠 수도 있는데 뭐 제3자를 택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약간 소외된 걸로 제3자. 태평양 물산을. 태평양 물산이요? 네. 그거는 약간 다른데 완전 가치주 스타일인데 거래량이 없고 그리고 PBR이 0.5밖에 안 돼요.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보다는 한세실업 영업무역에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무역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매력이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관심을 가질 자리다. 그렇죠. 지금도 아주 좋죠. 지금 이제 시작하는 요 정도에서 사서 그러니까 월봉에서 요렇게 그 RSI 과열 지표가 한 60일 때 사서 네. 70이 넘을 때까지 보유하다가 네. 과열권에 들었으면 팔고 그런 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이 그냥 러프하게 쉬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의류주에 관심 가지면서 내수 이제 소비가 늘어난다는 소식 전해지니까 이 중에서도 영업무역이 매력이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네, 정리를 그럼 자전거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드렸는데 뭐 시간이 없겠네요. 자전거요? 네. 자전거. 오늘 의류주의 날이니까 자전거는 그럼 아 영업무역의 자전거 비중이 높아가서 그런 거예요. 아 네. 네. 자전거요? 네. 그것도 스위스 브랜드 스캇을 갖고 있는데 50% 넘게.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삼천리 자전거랑 네. 알톤 스포츠가 날라가고. 네, 한참 잘 나갔었죠. 날라가잖아요. 네. 지금 이런 수요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전기 자전거나 MTB로 바뀌고 있거든요. 일반 네. 자전거에서 산악 자전거 즐기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 비싸요. 네. 전기 자전거 비싸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많이 남아요. 스위스는 산이 많은 지역이라. 네.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인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자전거 네. 업체가. 야외 자전거. 활동이 늘어나면서. 네. 자전거 모멘텀도 함께 네. 확인해보자. 운동 많이 하신다고 하셔서 네. 펠로튼이라고 아세요? 자전거를 자전거. 실내에서 타는데 네. 자전거 선생님이랑 비대면으로 화면이랑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펠로튼이 야외 활동이 되면서 펠로튼을 안 하고 밖으로 네. 나가요. 타고. 그래서 자전거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있어요. 영업무역은 네. 이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주가가 저렇게 산세시락보다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소장님.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